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나라 나이 76이에요. 아, 네, 76살이시고, 무릎이 불편하셔서 전화 주신 거죠? 네, 양혁재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많이 불편하세요? 작년쯤인가 오른쪽 다리가 먼저 아팠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보기에도 약간 오른쪽, 약간 O자형으로 약간 약간 된 다리가 정도. 휘었고, 네. 그런데 뭐 그렇게 걷는데 크게 뭐못걸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갑자기 왼쪽이 그 뒤에 그 오금인가? 네. 오금이 막 너무너무 땡겨가지고 아이고, 네. 까치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걷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거 어떻게 저기 독립병원에 가서 뭐 물리치료 받으면 좀 네. 나은 것도 같고, 그런데 어떤 또 경로를 통해서 그게 이제 해소가 좀 됐어요. 네. 네. 예, 네, 그러는데 지금은 무릎 그 튀어나온 데 윗부분이 근육이 막 땡기기도 하고, 아픈 부위가 네. 큰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아프신 거예요? 앞에 아팠다가, 또 앞에 아팠다. 옆에가 또 안쪽이 아팠다가, 아팠다가 예, 또 뒤에 뭐, 오금이 또 아프기도 하고. 오금은 많이 해소가 돼서 네. 지금은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좀 걸으면, 네. 조금만 걸으면 막 무겁고, 막 다리가 힘들어가지고, 많이 못 많이 걸으시겠어요, 어머님? 걷질 못하고 그냥 네. 쉬었다가 또 쉬면 조금 좀 낫고 아이고. 또 네. 걷고. 그런데 이제 동네병원을 제가 갔었어요. 네네. 갔는데 한 병원에서는 연세에 비해서 뭐 관절 관리 네. 잘했다고 그렇게 크게 뭐 네네. 중증은 아니라고 중증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아프니까 네. 그냥 또 다른 병원에 또 가봤거든요. 근데 네. 거기는 또한 다리는 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쪽은 사기요? 네,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은 사기. 네, 사기라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아이고. 어떻게 그냥 거기서 이제 일단은 그러면 연골주사를 네. 맞아보라고, 그래서 연골주사를 맞았거든요. 네. 맞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은 연골주사 맞으면 반짝 안 되는데, 네. 네. 어머니는 효과가 저는 예, 없으시죠? 그런 거를 못 느꼈어요. 네. 지금 그게 이제 6개월 지났거든요. 아이고, 네. 자, 연골주사 어머님. 맞은 지가. 근데 연골주사 네. 전에도 한 7년 전인가도 한번 맞았는데, 그때도 반짝 이렇게 뭐 앞쪽에 한게 없어가지고, 효과를 못 그냥 골사 보셨고, 맞는, 예,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그냥, 네. 뭐, 많이 걸으면 아프면 동네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또 기초권 괜찮아지면 그냥 걷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렇게 그 오금이 아파 땡긴 이후부터 조금 좀 자, 심각성을 느껴가지고, 네, 어머님 그래서 상황을 제가 뭐 정확한 거는 어머님 진찰도 하고 검사한 소견을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텐데, 대충 이제 어머님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관절염이 오른쪽이 다리가 휘어지면서 O자형 변형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왼쪽에 의지하다 보니까 왼쪽이 조금 무리가 와서 아마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뒤에 오금 쪽으로 해서 베이커 낭종이라 무록이 생기면서 심하게 혹이 부풀어지면은 그게 오금이 땡기면서 뒤쪽이 땡기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뒤쪽이 오금이 아픈 원인은 대부분 관절염이 악화돼서 물이 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왼쪽 무릎에 무리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오금이 땡겼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왼쪽을 또안 쓰다 보니까 왼쪽은 좀덜 아파지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그 관절염이 이제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른쪽이 더 아파졌다가 왼쪽이 아파졌다가, 그러면서 어머님이 아마 삶의 질이 점점점 이게 활동이 줄어들고 이제 밖에 활동을 좀 덜하게 되고 운동도 좀 덜하게 되고, 활동적이신 분인 또 관절염 때문에 점점 이제 집안에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니까 활동을 자꾸 줄이게 돼요. 그래서 이러면 자꾸 이제 생활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삶의 질이 그쵸. 떨어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근본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치료 방법들을 좀 버리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프고 요걸 또 근본적으로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좀더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이런 전문 병원을 가셔서 근본적인 치료를 한번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치료법들이 새로운 게 많이 나와 있어서 어머님이 지금이라도 뭔가 치료 상담을 받고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훨씬 더덜 위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 참다가 너무 아플 때까지 참고 오지 마시고 좀더 전문 병원을 가셔서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릎 알겠습니다. 위쪽이 이렇게 근육이 네네. 이렇게 땡기는 나오려나? 뻐근하다. 네네. 네. 그런 것도 무릎
관절염 때문일까요? 네, 아마 이 무릎이 물차고 붓고 아프면서 근육통이나 이런 대퇴사두근이나 이런 쪽의 근육통에 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원인은 이제 진찰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물이 차거나 그러면 그래서 또 땡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진찰 받고 전문 병원에서 좀 알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연골 주사는 이제 관절염 초기에 해당하는 치료법이니까요. 좀 더 근본적인 치료, 적극적인 치료 전문 병원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연세부터 좀 알려주시죠. 68인데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저기 오른쪽 무릎. 네네. 제가 전문 병원에서 MRI를 찍으니까요. 네네. 연골이 파열이 됐대요. 네. 네. 그래서 수술을 권유받았는데요. 네네.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병원도 몇 군데 가보고 네, 맞습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수술은 최대한 늦게 네. 늦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도 이제 토요일 날 MRI를 찍고요 네. 파열됐다고 수술을 하라 그러는데 가족하고 의논을 해보느라고 네 네네 안 할 거 이제 오늘도 다른 병원에 한 군데 더 가봤어요. 예. 근데 예. 수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거기서도요. 근데 네. 네. 근데 혹시 수술을 안 하고 지금은 아프진 않아요. 토요일 날은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간 거였고요. 네. 그 전에는 무릎에 물이 차서 물도 빼고 네. 약도 먹고 그러다가 네. 갑자기 토요일 날 심하게 아파가지고 이제 네. 병원을 네. 간 거였어요. 네. 네. 근데 오늘 갔는데 또 연골 파열됐으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안 아프니까 굳이 제가 조금 망설였더니 네. 안 아픈데 뭐 아플 때 이 다음에 이제 해도 되고 네. 지금 안 아프니까 안 하셔도 되고 약 처방도 없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 좀 찜찜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연골판은 찢었다는 얘기는 들었고 수술 얘기도 네. 하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겁이 나니까 일단 안 하긴 했지만 어머님이 네. 이건 다 나은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증상은 없어서 좀 덜 아파서 지금 치료를 미룬 것뿐이지 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수술을 권했을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될 건지 이게 나중에 네. 또 혹시나 병을 또 키워가지고 더 아픈 그러니까요. 수술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네. 그게 네. 가장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연골판 파열은 1단계, 2단계, 3단계의 파열 양상이 있는데요 보통 네. 3단계까지 아주 심한 파열이 됐는데 그게 또 큰 조각끼리 서로 어긋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증상이 어머님이 이제 걸을 때 갑자기 힘있게 걸으려고 하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다리가 갑자기 휙 하면서 이렇게 힘이 빠진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빙웨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뭔가 큰 조각들이 어긋나서 그런 거라서 꼭 꼬매주기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대부분은 지금 어머니처럼 증상이 없고 연골판은 통증을 못 느끼는 조직이기 때문에 찢었다. 그 증상은 살짝 뜨끔하는 증상이 몇 번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네. 그게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근데 그게 빈도가 너무 자주 나타나는 것도 좀 안 좋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게 너무 자주 나타난다거나 또 물이 차고 붓고 아파서 통증이 자주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이건 뭔가 안 좋은 사인이라서 네. 이때는 수술을 고려하는 게 좋지만 네. 일단 지금은 겁나지만 네. 우리가 증상은 심하지 않으시니까 자주 네. 정기적으로 좀 더 이제 그 무릎을 잘 관리하면서 요게 수술까지 안 가게끔 비수술 주사 치료는 약물 치료 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수술 치료하고 약물 치료요? 네, 주사도 좋은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아물게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 통해서 한번 최대한 더 진행되지 않게 막아보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혹시나 진행이 되거나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데 혹시나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 네.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면은 절대 후회하거나 그럴 일 없이 결과도 아주 좋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거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을 하나 선택하셔서 좀 더 좀 네. 관절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고 그렇게 네. 관리를 받다가 어쩔 수 없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 빨리 치료하게 되면 나중에 크게 인공관절하거나 큰 수술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예. 저기 연골 내시경으로 연골 수술을 하면 네, 네. 또 일부에서는 그 연골이 네. 이렇게 다듬으면서 잘라내니까 네. 네. 쿠션감이 없어서 네. 몇년 후에는 다시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두번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네. 한쪽에서는
안 하면 네. 안 하면 오히려 그 상처 그 연골 파괴된 걸로 인해서 파열된 걸로 인해서 네. 오히려 또 관절염이 온다 하니까 제가 어디 쪽에 얘기를 네. 무슨 얘기가 많은지 네. 네. 마음이 참 갈피를 못 잡고 계신데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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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성향에 따라서 수술을 좀 선호하거나 수술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수술을 권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골판이 파열됐다 하더라도 저희 전문가가 봤을 때 이게 진행이 빨리 악화될 것 같은 분들은 수술을 권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이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제가 여기 전화상으로 상담해 드릴 수는 없고 네. 이건 한번 진찰을 해보고 검사 소견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 거를 살리고 보존시키면서 오랫동안 쓰게끔 수술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좀 같이 상담해 줄 수 네.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증상 잘 살펴보시면서요. 가급적이면은요 수술 안 하고 또 주사나 약물 치료로 관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